안녕하세요. 유튜브 스쿨입니다. 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제일 처음에 유튜브를 핸드폰으로 하라고 했는데 넌 그렇게 안 찍지 않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찍은 화질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핸드폰으로 찍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시작을 해라. 핸드폰으로 핸드폰과 함께 핸드폰으로 찍어 핸드폰으로 찍었고요. 핸드폰으로만 핸드폰으로 핸드폰과 함께 유튜브 시장 달려갑시다. 지금 뒤쪽에 보시면 이제 여기는 이제 진짜 저희 생업의 현장입니다. 뭐 좀 더 좋은 카메라나 이렇게 모델 촬영이나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전에는 항상 이렇게 핸드폰으로 네. 촬영을 한다는 거 충분히 쓸만합니다. 여기 유명 유튜버 박희재 씨가 와 계신데요. 안 보이는데 잘. 예. 자, 핸드폰으로 이렇게 유튜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오는데요. 그죠? 너무 잘 나오는데. 야, 멋지지도 않은데 어떻게 딱딱 원하는 답을 하지? 구독자가 별로 없을 때는 이렇게 핸드폰으로 하셔도 충분하다는 거. 이번 현장에서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들을 한번 보면서 몇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스마트폰은 그 휴대성 때문에 장점이 크지만 손으로 들고 찍는 점 때문에 흔들림이 크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흔들림 보정 기술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지만 아직은 짐벌보다는 많이 떨어지죠. 손으로 들고 찍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신경 쓰지 않으면 많이 흔들립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많이 흔들리죠? 그래도 지금 크게 움직이지 않으면서 저는 허리를 이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조금 덜 흔들려 보일 수도 있는데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주세요. 홍보영상 촬영한다고 좀 급하게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면 후면 카메라. 지금 보는 게 후면 카메라로 찍은 영상입니다. 눈에 거슬리는 거 없이 깔끔하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전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 이렇게 다 보이고 있는데 핸드폰에는 전면 카메라와 후면 카메라의 성능이 다르다는 거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왼쪽 전면 카메라 보시면 조명이 있는 곳이 조금 더 번지는 걸 알 수 있고요. 후면 카메라는 번지지 않고 잘 보입니다.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전면 카메라가 후면 카메라에 비해서 화질이 좀 떨어집니다. 대신 전면 카메라는 자신의 얼굴 보면서 촬영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으니까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야외 촬영 부분인데요. 해가 떠 있는 낮에는 충분한 광량 때문에 스마트폰 촬영 시 큰 무리 없이 잘 나옵니다. 사실 이거 제대로 다루자면은 뭐 ISO라든가 감도라든가 이런 아주 전문적인 지식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얘기가 아주 길어지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만간 따로 다룰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오늘은 저희가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보면서 스마트폰 촬영에 대해서 정말 일부분만 말해봤는데요. 이번에 홍보 영상 촬영을 하면서 급하게 찍은 탓에 퀄리티가 조금 좋지 않은데 이해 부탁드립니다.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이 점점 발전하는 기술 덕분에 앞으로는 더욱 스마트폰으로 찍은 영상의 퀄리티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도 처음부터 고가의 카메라로 시작하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한번 시작해 보시길 진짜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갤럭시 노트 9 내에서 자동으로 영상을 만들어주는 기본 기능인 스토리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눌러보시면 갤러리 있잖아요. 갤러리 누르시고 제일 위에 상단 탭에 보시면 사진 탭이 있고 앨범 탭이 있고 그 다음에 스토리 탭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그날그날 찍은 영상들이 뮤직비디오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한번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Okay now, from the beginning.
감사합니다.